안녕하세요. 드라마 잉글리시 수업 시작합시다. 예, 타이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교재 보죠. 유닛 1이랑 2가 그거였죠? 시험 잘 봤습니까? 채점은 잘했어요. 채점은 잘했는데 그래요. 중간고사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나는 할 거예요. 점수를 입력을 할 텐데 본인 점수들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기말고사 점수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평균을 낸다던가 뭐 이런 건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제 겨우 채점 끝났어요. 이제 나는 이제 이거 녹화하고 그다음에 ESP 교양 필수 수업 또 채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시험 점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몇점 받았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몇 등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에 몇 등이 나오진 않죠. 왜냐면 과제 점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출석 점수는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시험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몇몇 걱정되는 점수들이 있긴 하지만, 점수가 낮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험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꾸준히 받으시면, F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뭔가, 네. 하지만 이제 시험을 좀더잘 봐야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를 보고 자극을 좀 받아서, 기말고사 때좀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오는 것도 좀 그래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수업하죠. 수업을 합시다. 프리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는 게 맞나요? 잠깐만요. 유닛 프리뷰. 익스텐드 패밀리라고 그러죠. 이제 직계 가족이 아니라 이제 조금 한 단계 넓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삼촌, 고모, 부, 외삼촌, 숙부, 형부, 매형 뭐 이런 식으로 남자 친척을 하는 그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정도로 끝나요. Uncle, 삼촌, 고모부, 또 뭐가 있을까요? 숙부, 작은 아빠, 큰 아빠, 외삼촌 다 Uncle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네. Father는 아빠고요, 그죠? Father-in-law는 법적인 아빠가 누구겠어요? 내가 법적인 가족이 된 사람의 아빠란 얘기죠. 나랑 법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한 관계겠죠. 혼인을 한 관계에서의 아버지 뻘은 누구예요?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아버지죠. Brother in law도 마찬가지죠. 법적인 brother, 형제의 관계라는 얘기니까요. 내가 법적인 가족 관계를 언제 맺어요? 네, 결혼하면서 맺죠. 그 결혼한 관계에서의 가족에서 남자 형제를 얘기하는 brother in law가 되죠. Brother in law는 뭐가 되겠어요? 매형, 처남이 되겠죠. 그죠? Brother는 뭐 남자 형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older brother인지 younger brother인지 뭐 그거는 그렇고요. Nephew, 조카예요, 조카.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조카를 그냥 남자 조카인지 여자 조카인지 그런 거 구분 안 두는데 여기서는 남자 조카인지 여자 조카인지 구분을 둔 거죠.
son 아들이죠? husband 남편 grandfather 뭐죠? 할아버지죠? 여자 가족들을 볼까요? grandmother는 할머니 wife 아내 aunt 아내는 누구예요?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뭐 숙모도 되고 누가 될고 그래요. mother-in-law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가족에서의 어머니 뻘이 된 사람이니까 장모님 또는 시어머님이 되겠죠. sister-in-law는 뭐예요? 처제 또는 시누이 또는 그럼 뭐라 그러더라? 처제 시누이 제부?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 자기 아내의 누나 아내의 언니 이런 남자 남편 된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지 어쨌든 있어요. 자, niece 여자 조카, daughter 딸, sister 여자 형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여자 형제 중에서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한다면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구분하지 않죠. 자, wolf males and females 이제 성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중성, 양성을 다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중성이라기보다 자, children 아이들 in law 그 시가 외가를 보면 되겠네요. parents 부모님, grandparents 조부모님, cousin 사촌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컴플리트 센텐스 타이틀 콜 패밀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습니다. Tim is my sister's son. He is my nephew. Tim은 내 여자 형제의 아들이에요. He is my nephew. 그는 나의 남자 조카예요. 라고 했죠. Tina and Daniel are my mother's parents. They are 나의 엄마의 부모님은 나의 외할머니 할아버지죠. 근데 왜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그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표현이 되니까 grandmother, grandfather면 grandparents가 되죠. 3번 Greg is my mother's brother. He is my uncle. Greg's daughter Sarah is my cousin. Greg는 우리 엄마의 남자 형제예요. 그 사람은 나의 삼촌이죠. Greg's daughter, 삼촌의 딸은 나의 사촌 형제예요. 여자 사촌이에요. 자. 4번 봅시다. My sister's husband is my brother-in-law. 내 여자 형제의 남편은 법적으로 나와의 형제 관계예요. 라는 얘기예요. 처남이 될 수도 있고 매형이 될 수도 있죠. 그 my sister가 나보다 어린지 많은지를 모르니까 나이가. Lena is my brother's daughter. She's my niece. Lena는 내 남자 형제의 딸이에요. 그녀는 나의 여자 조카예요. 6번. My wife's mother is my mother-in-law. 내 아내의 어머니는 법적인 내 장모님입니다. 라는 거죠. My mother's sister is Mary. She's my aunt. 나의 엄마의 여자 형제는 마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의 이모예요. 8번 My child name is Becky. She's my daughter. 나의 아이의 이름은 베키고 그녀는 나의 딸이에요. My mother's father is my grandfather. My mother's mother is my grandmother. 나의 어머니의 아빠는 나의 할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의 엄마는 나의 할머니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글로 고모부, 숙부, 매부, 매형 이런 게 나오면 숙부가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헷갈리니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는 걸 헷갈리니까 영어로 못 쓰는 거지 고모, 이모부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매형, 매부는 모르겠죠? 나도 매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Relationship and material status. 자, 이제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이렇게 있네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They are single. They are single. 들어볼까요? They're single. 한국말로 싱글이라고 하죠. 그죠? 솔로, 싱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로는 좀 다른 의미예요. 솔로 콘서트는 독창회라는 뜻인데 싱글 콘서트는 이런 표현은 쓰진 않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좀 가면서 이제 얘기해봅시다. 좀 더. Relationship status, they are 반지가 뭐 주목만한 반지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Engaged. 결혼할 약속을 한 거죠. 약혼이라고 합니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알람이 울리네요. 잠시만요. 네, 녹화를 포즈를 시켰는데 오게 놓고선 너무 당당하게 녹화를 중단을 시켰어요. 되겠죠. 자, relationship and material status 두 번째 가봅시다. They are engaged. 약혼을 한 상태죠.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을 약속했으니까 약혼이라고 하는 거죠. They are engaged. 세 번째, 뭘까요? They are engaged. He is her fiancé. 약혼자죠. 약혼자, 약혼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Fiancé는 부르죠. 이게 맞나? 부르던 것 같은데. 피안세. 약혼자. 그러면 약혼녀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이게 프로니까 프로의 약혼녀는 F-I-A-N-C-A 악센, 그 다음에 A가 하나 더 붙여요. E-A-A가 피앙세, 피앙세.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겠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래, 나는 불어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자, 피앙세, he's a fiancé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녀의 약혼자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 남자의 약혼녀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붙죠? 아까는 이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피앙세? 피앙세. 피앙세를 스페인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발음이 다른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They're engaged. He's her fiancé. Fiancé. 다음 거. They're engaged. She's his fiancé. 같이 발음을 하는데 불어는 다르겠죠? 같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they are 뭘까요? They are married. 결혼했어요.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They're married. 다음 거. They are 헤어졌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Separated. They're separated. 헤어졌어요. 헤어진 거랑 이혼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갈라섰어. 갈라선 게 이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오늘 학교 안 갔어랑 학교 안 가, 학교 안 갈 거야랑 학교 이제 휴학계를 내는 거랑 다른 얘기죠. 학교를 졸업하는 거랑도 다른 얘기고요.
학교를 안 가는 그 행위 하나로 학교를 휴학하고 졸업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별거 중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졌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산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1번이니까 14번. 14번 하려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랑 이혼한 거랑은 다른 거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헤어진 걸로 끝이 아니라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법적인 절차가 끝났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와 교제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사이, 완전히 결별을 한 게 아니고 약간 소식이 뜸하고 냉전 중인 사이, 뭐 이런 중이라면 우리 서로 말 안 한 지 꽤 됐어 라고 하면 그걸 이제 헤어졌다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구나. 말 안 한 지 꽤 됐어를 이제 애둘러서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착각하는데 헤어진 건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알죠. 그래서 헤어진 거야? 이제 결별을 한 거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너는 여자친구가 없니? 더 이상 너는 남자친구가 없는 싱글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안 살아.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이제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큰 오산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좋죠. 그렇죠?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죠. 헤어진 거나 다름없었네. 헤어진 게 아니죠. 자, 그래서 they are separated까지 봤어요.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판사가 이제 땅땅땅 하고 이제 망치를 치네요. 그게 뭐죠? 맞아요. 진짜 법적으로 갈라 쓴 거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They are divorced. They're divorced. 그래요. 이혼했다는 얘기입니다. They're divorced. He's her ex-husband. X는 뭐예요? X. 전 남편이라는 얘기죠. Ex-husband, ex-wives. 그렇죠? 돌려서 볼까요? 다음 거? They're divorced. She's his ex-wife. 이혼했어. 그녀는 그 남자의 전 부인이야라는 얘기죠. 봅시다. 자, 이거는 뭐죠? She's 묘비 앞에 서서 이제 꽃다발 하나 들고 있네요. 이 할머니는 뭐라는 얘기일까요? Widowed.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안합니다. 과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이다 나쁜 표현이다 떠나서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요. 그죠? 그 뜻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좋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이걸 더 보여드리죠. 아, 아까 그 알람이 울렸는데 알람이 아니라 알람 화면인데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전화 화면은 안 뜨고 소리만 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혼자서 핸드폰이 울리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방법을 알려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길게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vocabulary extended family flashcard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거 했죠. 그러니까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뭐 뭐지? 두 번째 거. 자, they are single.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세대가 어떤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얘기해주기에는 내가 좀 많이 그 트렌드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싱글이라는 표현을 하죠. 해요. 근데 싱글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실제로 애인이 있어도 결혼을 안 했으면 그냥 싱글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결혼했냐 안 했냐의 의미에서 싱글인지 married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 기준에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결혼 안 했으면 싱글인 거지.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디지 법적으로 엉망의 몸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나는 싱글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법적인 거는 그 뭐 도장 찍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지 않는 게 아닌데 결혼식을 했던 아니면 뭐 혼인신고를 했던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은 뭐 다를 게 없는데 라는 입장이라면 married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싱글이라는 의미가 꼭, 그 사람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궁금하다면 그냥 물어보는 게 좋아요.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네 라고 한다면 결혼했구나 아니에요 라고 하면 결혼 안 했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물어봐야죠.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진작에 만나는 사람은 없나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 진작에 만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소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결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개해줘도 되겠지? 라고 혼자 지레짐작 할 필요는 없죠.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죠? 네. 이해했어요? 네. 자, 두 번째 engaged라는 이 단어에 지금 반지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자가 결혼식 때 반지를 끼죠.
남자랑 반지 교환을 합니다. 결혼 웨딩 밴드라 그래요. 웨딩 링이라고 안 하고 보통 밴드라 그럽니다. 밴드 링은 보석이 달린 그 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힌 그거, 그걸 링이라고 많이 하고, 밴드 형태, 납작한 밴드 형태 있죠. 손을 움직이거나 손을 사용하는데 거슬리지 않을 만한 그런 밴드 형태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커플링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플링을 막 약혼 반지처럼 하고 다니진 않죠. 서로 똑같은 밴드 형태의 반지들을 많이 착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웨딩 밴드라고 하죠. 웨딩 밴드를 교환을 합니다. 밴드가 그냥 윙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무늬나 이제 돌출된 보석이 없이 간단하게 된 밴드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두 개를 합니다. 웨딩 밴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밋밋한 거, 자기 남편과 똑같은 모양의 밴드와,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해서 청혼 받았을 때 보석이 달린 반지를 하죠. 근데 이제 보석이 달린 반지가 빠질 경우에 그 손에 피해가 좀 막심하기 때문에 가드링이라고 해서 웨딩 인게이지먼트 링이 약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작은 밴드 형태로 돼서 손을 손가락을 잡아주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가 이제 손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게 걸리게 해주는 가드링을 차기도 해요. 근데 가드링 대신에 웨딩 밴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 손의 관절 네, 모양이나 뭐 본인 취향이나 습관, 손을 사용하는 직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게이지먼트 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게이지먼트 링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석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특히 아이들을 다루거나 이제 환자를 다루는, 아니면 손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반지에 긁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 웨딩 인게이지먼트 링을 빼놓고 웨딩 밴드만 착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인게이지먼트 링은 보석이 크니까, 보석이 달린 것들을 많이 하니까 특별한 날에 이제 서로 그냥 기분을 내기 위해서 껴주기도 합니다. 자, 결혼했어요. They are married. They are separated. 별거했어요. 아, 결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뜰 때도 이제 they are separated라고 합니다. They are divorced. Divorce는 이제 정말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헤어졌다면은 얘기할 때 친구들한테 니네 사귀다 헤어졌다며라고 할 때는 you guys are separated. You guys broke up. 이제 깨졌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관계가 깨졌니라고 물어보는 수준이지. Divorce는 이제 법적인 이혼을 얘기합니다. She's widowed. 남편을 잃었어요. 상처했어요. 그다음에 상처의 반대말이 뭐죠? 어쨌든 남편을 잃었어요, 부인을 잃었어요라는 의미를 할 때 쓰죠. 네, 봅시다. So,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예시가 나오네요. 지금 잠깐 볼까요?